나이스. 아 여기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랜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독필이고 이것은 Emmet Evil이라는 게임입니다. 저는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게임 어떤 게임인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첫 인상도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인데 FPS 게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옛날에 Doom이라는 게임 기억하죠? 그 똑같은 개발자 Heretic이라는 게임도 했어요. 그리고 Heretic은 이 게임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약간 새로운 Heretic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레트로 게임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일단은 options 메뉴 한번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관심 없다면 그냥 여기 타임스탬프가 있을 거예요. 여기 아래에서 그거 누르면 그냥 바로 게임프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구독을 아직 뭐 안 하셨으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면 말입니다. 한번 제 얼굴 보세요. 제 얼굴 보세요.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옵션에 들어가 봅시다. 여기는 오디오 있어요. 그냥 특별한 것이 없는데 비디오 아마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resolution 할 수도 있고 vsync, fov, frame limit 특별한 것이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에는 그냥 movement buff, 그냥 그 머리가 높나지 있는지 auto란도 있고 input sensitivity box밖에 없어요. 그리고 ray tracing까지 있어요. 이거는 사용하고 싶다면 DX12 필요해요. 저는 지금 제 PC는 그런 NVIDIA GeForce 3070 Ti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번 설치했긴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 직접 해보고 싶으면 스팀에서 데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관심 있으면 한번 직접 할 수 있네요. 그럼 우리는 한번 이 퀘스트에 들어갑시다. 이거는 메인 캠페인 그리고 Lost Falls, World of Evil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그냥 첫 번째 레벨 그 메인 캠페인 해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첫 번째 레벨만 여러분이랑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스포일러 같은 거 없을 거예요. 아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말은 안타깝게는 한글이 없어요. 아직은 나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그냥 그래서 이 게임 영어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게임입니다. 우리는 이 도끼? 도끼라고 불러요? 그냥 검, 그냥 검으로 부를 거예요.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왼쪽 아래 이제 헬스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 밀리 그냥 이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탄창이 있어요. 이 게임에는 그냥 무기보다 마술 써야 돼요. 그래서 마나가 있어요. 거기는 밀리 대신 나중에 무슨 무기 받으면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 허비인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난이도 난이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높은 난이도도 있고 그리고 easy 그리고 일반적인.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 그 easy 모드밖에 못해요. 아마 이거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 왜냐면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perhaps this is not your destined path. 네, 저는 이거 아직 못해요. 이거는 여기 다리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한번 돌아가야 돼. 그리고 바로 여기 이 easy 난이도로 들어갑시다. 싹. 저는 진짜 이 게임 레트로 스타일이어도 참 예쁘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 레이트레이싱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뭐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에 들긴 해요. 참 예쁘긴 해요. 그리고 이제 FPS도 100 넘어가서 참 마음에 듭니다. 그럼 이거는 첫 번째 레벨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새로운 모험에 같이 들어갑시다. 징. 일단 로딩 타임. Zelenic Stronghold. 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나이스. 일단 여기 한번 내려 점프 해야 하네. 오케이 올라가자. 나이스. 수면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들어가요. 분위기 참 마음에 들어요. 진짜 완전 팬타지 같아요. 온 여기 빵. 나이스. 그리고 뭐 잔인한 장면도 있긴 있어요. 우리 일단 여기 이 기호회에 들어가야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마나입니다. 약간 탄창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뭐 헬스 페이북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가끔은 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가까이 있으면 뭐 무슨 내용인지 알려줘요. 우리는 탭 버튼 누르면 여기 이 레벨에 대해서 정보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직 중요하지 않아요. 아직은. 그럼 우리 일단 이 친구 잡자. 노이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첫 번째 장거리 무기? 장거리 무기 맞아요? 그냥 그리고 그냥 저기 어디인지 거기. 나이스. 아 여기도 나이스. 저는 아직 키마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없는 조준력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우리 죽었을 뻔. 여기로 가자. 나이스. 못 잡았고 여기 마나 있네요. 거기는 무슨 이게 무슨 악마야. 잡자 이 친구 잡자. 아 그냥 오케이 계속 가자. 저거 다 잡았네. 저는 이 폰트가 그 영어는 약간 읽기가 어려워요 저한테는. 나이스. 오 저 검은 멋있게 날아갔네. 오케이 올라가자. 여기 누가 있을까? 여기저기 하나 더 있네. 빵. 오케이 어디로 갈까? 일단 우리 나이스. 어디로 갈까? 우리 여기로 가자. 오. 그리고 여기도 Soul and Fire. 오케이 이거는 Water and Blast.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아직 모르는데 우리 한번 이거 잡자. 오. 그리고 우리 저는 지금 그 오렌지색 버튼 눌렀는데 이거 이제 공격이 미친 듯 강해졌어요. 약간 둠에는 그런 효과도 있었죠. 그냥 진짜 강해지는 그런 효과. 이건 예 그런 효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이 마나다 가져가자. 우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에 계속 가자. 아 아까 여기 있었는데. 나이스. 이 게임 그냥 건축이 참 이쁘긴 해요. 다 잡자 다 잡자. 나이스. 나 악마도 잡았고 한번 내려 봅시다. 아 우리 아까 여기 있었죠. 네 계속 가자. 저한테는 아직 무기 바꾸는 것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오, 나이스 잡았다. 우리 여기 내려가라 돼. 아니 넘어 점프하면 돼요. 나이스. S는 항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이야. 오 여기는 좀 긴 친구야. 오 나나나 오 아 죽었어. 나이스. 그리고 우리 열쇠 받았다. 약간 옛날 둠이랑 비슷해요. 그 게임에도 뭐 열쇠도 찾아 했고 그런 강랑한 비밀방도 있었고 그런 것도 여기 이 게임에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여기 내려 점프 됐어. 나이스. 내려 됐습니다.
그리고 이 랩을 깨려고 우리 열쇠 두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교회에 들어가자. 참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임 좋아하는지, 이런 레트로 FPS 게임 좋아하는지, 여러분의 첫 번째 FPS가 무엇인지 참 궁금해요. 전 게 Wolfenstein 3D 옛날 게임으로 FPS 시작했어요. 그거 그 게임은 옛날에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제 부모님들은 제가 그 게임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짝 다시 이 아이템인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오케이 나이스 다 잡았다. 이거는 이렇게 그런 토끼 쓰는 것도 처음 봤어요. 이건 학살 무기. 우리 어디로 가야 되나? 이것도 탄창이에요. 근데 우리 이 마나를 위해서 필요한 무기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가야 돼. 뉴 버튼 누르고 그리고 계단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우리 그냥 떨어지고 싶진 않아요. 나이스 여기야. 비는 잡다. 오. 나 전 검 쓰고 싶었어요. 어? 얘는? 잘못 봤네. 여기 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 무슨 비밀방인 것 같아요. 노이스. Secret area found. 그리고 health 있어서 참 좋네. 하. 천천히 한번 봅시다. 여기 이것도 무슨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Minor Soul. 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왜 못 올라가? 아 여기 계속 가자. 우리 아까 거기 있었는데. Fire upon the red rune. 오케이. 이런 간단한 바절도 있어요. 나이스 잡았어. 멋있게 잡았어. 계속 가자. 엘리베이터 타고 여기 뭐 있는지 한번. 오, 큰 거. 오, 얘는 좀. 오, 얘는 저를 거의 잡았네. 여기 헬스 아이템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열쇠를 우리 찾았습니다. 나이스. 그래서 우리 여기는 여기 들어가 있었어. 징. 하이. 그리고 여기 넘어가야 되네. 이게 뭐야? 어이없어. 어이없어. 얘는 잡았다? 아직. 이 무기의 정확도가 멀리 있는 상대에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음악도 참 마음에 들어요. 한번 듣자. 멋있죠. 분위기가 좋은 게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새로운 무기예요. 아까 네 이 무기로는 우리 여러 가지 상들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어요. 참 멋있는 검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검이 그 만화에 지금 그 노란색으로 쓰여 있죠. 그래서 이거는 노란색 무기를 위한 탄창이고, 그리고 이거는 빨간 파란색? 블루 파란색 맞죠? 모르겠어. Use the whisper edge wisely. It may strike many foes at once. 이거는 이 무기예요. 그럼 계속 가자. 점프. 나이스. 나이스. 오, 얘는 잡자.
어렵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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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반짱이 하 지금 노랗 노 어 아 여기 있네. 나이스. 그거 원했었어요. 와 나 오버킬. 프레스 알트 플라이어. 어 이거 봐요. 빰빰빰빰빰. 이거는 어 뭐 올트 파이어는 이 무기로 이 무기 올트 파이어 참 멋있는데 스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싹 버튼 눌렀고 엘리베이터 옵니다. 지금 떨어지면 안 돼. 나이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전 진짜 죽었어? 여러분 안돼. 로드 레이저스트 다시 가야돼.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그거는 쉬운 난이도이어도 저는 역시 게이머예요. 역시 게이머. 쉬운 난이도 죽음 없이 못하는 게 막. 그래서 여러분 이 게임이 어려운지 아니면 쉬운지 뭐 지금 알게 되었죠. 저는 쉬운 난이도 이미 죽어서 제가 못하는지 아니면 이 게임이 어려운지 여러분 그거 직접 한번 평가해야 돼요. 저는 그냥 아 이 게임 참 어렵단 것으로 갈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신감이 안 해치러워요. 나이스. 제일 위험한 상대는 저 큰 아 여기 오는 큰 친구야. 저 뒤에 있는 친구. 한번 여기로 가자. 여기로 오세요. 이 친구는 좀 무서워요. 와 다행이다 잡았어. 우리 아직 여전히 네 여전히 헬스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스. 이 친구도 잡았고 그리고 그냥 우리 이 무기로 단창이 더 많이 있어서 마나 더 많이 있어서 이거 써봅시다. 일단 다시 올라가자. 여기야 잡았네. 둘 다 잡았어. 나이스. 오우 또 이런 큰 친구야. 피피 해야 돼. 가리 가리 하면서 피피 해야 돼. 우리 그거는 데스니 가리한테 해서 연습했죠. 가리 가리 한 것이 플랫폼. 오케이 여기 그 뒤에 다시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자. 노이스. 이거는 첫 번째 레벨이었어요. 뭐 여러분 이 게임 관심 있으면 한번 직접 스팀에서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다른 뭐 다른 가게에서. 그리고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구독을 아직 안 하셨으면 특히 이 영상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한번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진짜 네, 뭐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